네, 다음엔 557페이지요.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타이틀 제목이 뭐라고 하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임차인의 부속물 청구권 1항.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다. 646조에서는 무슨 임차인 아니고요. 토지 임차인 아니에요. 뭐가 아니고? 건물 임차입니다. 건물 임차인 얘기예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권 들어가는데 두 가지 요건이 있네요.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뭐였거나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그럼 내려가서 들어갈 때 부속물 들어가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요거 던질 때막 던지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모. 그림 잘 보세요. 사람 얼굴이 보일 거예요. 동의 얻었다, 동자 들어가고, 매수했다, 동매. 동의 얻었거나 뭐한 경우? 매수한 경우 들어가는 게 뭐다? 부속물. 이때 이 부속물이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죠. 이때 이 부속물의 특징은 니은의 비번이 있을 거예요. 니은의 비번. 니은의 비번 있죠? 체킹하시고,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소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임차인의 특수 목적은 주관적 편익이죠. 이건 부속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 한편 부속물은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것, 매수한 것. 거기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 있죠. 요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부속물이 뭔지. 자, 기존 건물이 있어요. 무슨 건물? 자, 임차인이 허락을 얻어서 증축을 했어요. 허락 얻어서 뭐 했다? 증축했어요. 자,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우리는 구분 소유라고 합니다. 무슨 소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분 소유의 대상이 안 되면. 되면. 둘중 하나예요. 구분 소유의 대상이 안 되면 기존 건물의 증축 부분이 부합한다. 이렇게 놉니다. 뭐 한다? 부합한다. 독립성이 있으면 반대말. 반대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 기존 건물이 있고 여기에 뭐가 됐어요? 증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부합한다 그런 얘기는 전체가 누구 거란 얘기야? 임대인 거란 얘기야. 그럼 만약에 기존 건물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면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겠죠. 뭐 했기 때문에? 부합했으니까. 근데 이건 부합하지 않으니까 기존 건물에 뭐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증축분 효력이 안 미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건 전체가 누구 거고? 임대인 거고. 이건 따로따로죠. 임대인 거, 임차인 거. 무슨 소유가 되기 때문에? 구분 소유. 그럼 이때 부합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쓰는 용어가 나옵니다. 부합한다 쓰는 물건 이게 바로 이런 말이 만들어집니다. 부합된 물건. 그래서 뭐 한다? 부합물. 무슨 물? 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때 뭐라 써야 될까? 뭘까요? 이때 쓰는 말이 부 성물이다.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국어 그냥 평상시 그냥 국어 그냥 느낌 보면 뭐 이거나 이거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특징 뭐다 여기? 부합한다 했으면 부합물이고 부합하자는 뭐다?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거기 독립, 독립, 독립. 네? 건물의 객관적 사용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합물의 반대는 뭐다? 부속물. 그러면 이 명칭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부속물이 나오면 이제 뭘 기억해야 된다? 부합물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앞으로. 부속물 매 순간 딱 나오는 순간 딱 뭐다? 부합물을 떠올릴 것. 자, 낙상 계약에 반대되는 계약이 뭐예요? 네? 유물 계약이요. 그럼 오늘 그래도 그냥 가네. 기억하시네, 그래도. 예? 반대는 게 이행지체의 반대말은 뭐고? 그렇지, 이행 불능. 반대 잠깐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부합물, 부속물이야. 그럼 시험에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 그러면 맞죠? 근데 부속물에 미친다 그러면 틀리단 말이에요. 아까 이렇게 기존 건물에 저당권 설정됐는데 증축 부분이 부합한다, 따라서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질 않고, 그냥 바로 이걸 들이대버려, 이거. 부합물은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그럼 이것처럼 기존 건물에 허락 증축했는데 그분이 구분수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 허락 증축 부분에 저당권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렇게 친절하게 안 된다고. 뭐라고 하네요? 그럼 부속물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나 이제 들어간 비용 달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합된 경우는 아 수익금 날라갔잖아 지금. 그때 뭐야? 626조를 선택하는 거야. 몇 조요? 626조에 유익비 상환 채권 던지는 거예요. 유익비 상환해 달라는 뭐예요? 청구권을 던지는 거예요. 뭔 청구권이요? 방금 전에 했었어, 안 했어요? 했었죠? 자, 그럼 여기 뭐 던지면 돼요? 부속물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던지면 돼. 말 그대로. 무슨, 뭐? 그렇죠. 이건 명칭이 따로 정확히 있잖아요. 뭐라고요? 부속물 뭐다? 매수 청구권 던져서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사라. 그러면 여기 조문 두 가지가 탄생했죠. 몇 조하고 몇 조가 비교되는구나? 네? 부속물 매수청구권하고 626조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비교가 되는 거죠? 아까 이 조문은 아까 또몇 조랑 비교했었어요, 아까? 203조. 그죠? 요거는 무슨 법이 있었고? 물권법, 회복자, 점유자이기고, 요거는 임대인, 임차인, 계약관계죠? 계약한 게 아니죠? 그럼 이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이 될까 안 될까? 유치권이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뭘 근거로? 뭐 어려워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 유하고 유하고 글자가 같으니까 인정된다. 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부속물 가지고 유치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글자 맞추기 놀이 하세요? 왜요? 이거 안 맞아. 됐어요? 네, 이렇게 몇 프로 가는 거야. 다음, 이 626조는 강의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이거는 임의 규정. 무슨 규정? 매수청구권은 뭐다? 강행 규정.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하고 뭐하고 부속물 청구권은 비교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560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네, 560페이지 가시면 거기 예쁘게 두 가지가 비교된 표가 있죠. 왼쪽은 무슨 물이고요? 부속물. 오른쪽은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부속물의 반대말은 아까 뭐였더라? 그럼
그럼 626조 비용상한청구권에는 부환물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부합된 물건은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상이 있을 거예요. 대상. 그죠? 대상에 독립성이 있죠. 밑에 내려가면 박스에 대상에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 필요. 오른쪽은 독립성 분류되어 있죠. 그럼 독립성 필요하는 것은 뭐죠? 구분 소유가 아까 됐었죠. 그죠? 독립성 안된건 구분 소유가 안된 경우죠. 자,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규정의 성격 해가지고 매수청구권은 무슨 규정이고, 강행 규정이고, 비용상한청구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부속물 매수청구권. 자, 그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기억하면 좋아요. 오히려 이걸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뭐다? 양쪽을 해결하는 아주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다음. 이제 다시 앞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페이지. 558페이지. 제목이 뭐죠? 5번.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시고, 지상매수권입니다. 643조 들어가겠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체험, 목축을 목전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설이 현존한 때 283조 규정을 준용한다. 자, 283조 밑에 적어놨습니다. 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한 때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항, 지상권 설정자 주인께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환 공작물 수목 매수를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그게 지상권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그럼 왼쪽도 이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어. 자, 여기는 무슨 청구권이에요? 응? 지상물 뭐예요? 매수 청구권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선글라스를 끼워드릴게. 이게 선글라스예요. 뭐라고요? 여기는 갱신 청구권 갱 거절했다 노 갱노 갱신 청구 행사에서 설정자가 거절했을 때 노했을 때 지상물 매수청구권 들어갑니다. 이것을 어디서 준용한다고요? 토지 임대차에서 준용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지상권자 대신에 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 바꾸면 되잖아. 뭐라고? 무슨 임차인? 이건 토지 임차인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임차인이 아니고 건물 임차인이고 뭐다? 토지 임차인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비교 대 비교가 안 돼요. 이쪽은 건물이고 이쪽은 무슨 임차인이에요? 토지 임차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토지 임차인 내려오면서 네모 선글라스 끼고 지상물이고 건물 임차인도 내려오면서 선글라스 끼고 뭐다? 부속물. 이미지로 딱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럼 선글라스 두 글자만 기억하면 되겠네? 여기는 갱신해서 거절했을 때 갱노고 이쪽은 동의 얻었거나 뭐한 경우? 매수한 경우. 그러면 이 매수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야. 무슨 규정? 관리정에서 약자한테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에서 하나, 강행 규정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가 뭐냐면 같이 기억하냐? 아까 여기 요거 같이 기억하면 좋잖아. 비용상한 청구권하고 부속물을 같이 기억하라고요. 그럼 부속물이 나오면 다시 당연히 여기 뭐가 나온다는 얘기요. 뭐가 나온다는 얘기 여기 또 600. 이게 부속물이 나오면 당연히 또 옆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되는 게 뭐예요? 643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고 이거 또 비교되는 기억하고 이거 기억하면 되잖아요. 이쪽은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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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물, 이쪽은 네모 네모 지상물. 네모 네모가 뭔지는 가서 찾아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558페이지에서 그 지상물 매수용권에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있습니다. 기억에 A의 첫 번째 거. 기간 약정 없는 경우에 해지 통고. 색깔 칠하세요. 무슨 통고? 해지 통고. 자,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용권은 토지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던 탓으로 임대는 해지 통고에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계약갱신 청구 의무에 불과하고 인정된다. 두 번째, 체불로 인한 해지 있죠? 자, 해지 표시하셔야 돼요. 해지는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공작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서 계약을 모호된 경우, 해지된 경우는 매수용권을 갖는다, 갖지 못한다. 갖지 못한다. 글자 차이네요. 무슨 글자하고 무슨 글자가 차이가 있어요? 해지 통과하고 해지는 같다, 다르다. 그럼 볼게요. 기간, 약정이 없다. 뭐가 없다? 그래서 임대인이 갑자기 공격해 옵니다. 나가라. 해지 통고 나오죠. 몇 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죠? 6개월. 그러면 이 해지 통고는 임차인에게 뭐는 없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뭐는 없는 거예요. 잘못은 없는 거예요. 기간 뭐가 없어서, 약정 없어서 하는 거니까. 따라서 뭡니까? 해지 통고 들어오게 되면, 네, 갱신 청구 행사할 필요 없는 거죠. 갱신 청구권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사시오. 뭐? 지상물 매수용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채무를 안 내서, 뭘안 내서? 자, 임대차에서 이익이 분해 다르게 되면, 이익 이상 뭐야?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안 내. 채무를 뭐 했다는 거예요? 연체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누가 잘못 있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뭐가 있는 거요? 잘못이 있는 거요. 그럼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잘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있게 되면, 아니, 잘못 있으면 매수권 인정 안 되는 거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글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글자인지. 이건 안 나오지, 시험 문제에. 숨기지, 여기 무슨 글자가. 해지 뭔지. 통건지. 그냥 해. 지 당한 경우 있잖아. 해지 뭐다? 해지 당한 경우는 잘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못 있을 때는 뭐할수 없다는 거예요? 매수용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물에서 해지 통고와 해지 차이점 조심하시고요. 다음 우측 가셔가지고요. 559페이지. 자, C번 체킹하세요. C.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따지게 되면요, 토지 임대인은 나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일단 뭡니까? 반대할 거예요. 그럼 또 토지 임차인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 입증하게 되면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 유무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물을 이유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넘기셔가지고. 자, 효과에 보시면, 효과에 보시면은 A. 지상물 매수용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차인 그 행사가 있으면 지상물에 대해서 시가의 매매 유사 법률관계가 성립하죠? 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상물 매수용권 가지고 유치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된다, 된다? 응? 안 되겠죠? 글자 안 맞아요. 그러면 부속물 아까도 똑같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나 매수청구권을 던지게 되면 매매가 되거든요. 이거 던진 뭐가 된다고요? 매매가 형성됐잖아요. 매매가 됐잖아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매매가 된 다음에 서로서 주고받는 것은 무슨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주거판정은 무슨 관계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B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리을의 B번. 따라서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명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지상물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 있다? 그러니까 모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유치권은 안 되지만 매매가 된 다음에는 서로서로 동시인관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562페이지. 자, 차임 얘기입니다. 차임. 자, 밑에 보면 C를 보세요. C. 차임 증감 청구권 법적 성질 형성권. 무슨 권?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형성권 뜻이 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갑이, 주인이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증액을 뭐 했다고요? 청구. 네, 갑자기 100%를 올려달래요. 몇, 얼마를? 2층 청구에서 놀래죠, 누가? 을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올리십니까? 아니 됩니다. 예? 인정 못 하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이 만약에 월 2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00%에서 얼마 달라는 거예요? 40만 달라는 거, 40만 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을이 거부하니까 인정 못 하니까 B점 때 갑이 법원에 뭐 제기해요? 소제기예요. 뭐라고? 100% 증액이 맞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법원에 가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툼이 있어가지고 C점 때 판사가 뭐라 그럽니까? 야, 100% 올리는 것은 너무한다. 에? 50%가 적당하다. 50%가 뭐다? 네, 그래서 판결한단 말이에요. 판결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세월이 지났어. 이렇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월이 지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증액 효력은 언제부터 올라가는 걸까요? 증액 효력은. 첫 번째, 판결 확정 시 그때부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결 확정 그때부터다. 그러면 언제부터 증액되는 거예요? 판결 그때부터 증액되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 올라갔네요? 얼마? 그럼 지금까지는 증액된 게 아니네? 그죠? 두 번째, 소재기 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재기 올라가면 몇 개월이죠? 4개월이죠? 그러면 얼마?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얼마? 40만 원 줘야 되겠네? 누가? 갑한테. 자, 그런데 소재기가 아니고 증액 청구 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잖아. 언제까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얼마? 80만 원을 내린다는 얘기죠. 어느 게 맞아요? 아니, 증액 청구 시부터 발생하는 거요. 판결 확정 때부터요. 소재기 시부터요. 이렇게 해야지, 이걸로 해야지. 만약에 이거나 이거 하게 되면 임차인 일단 거부하고 볼 일이지 뭐. 이때부터 발생한다라면 일단 거부해가지고 질질 끌면 증액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그 형성권이라는 것은 증액청 바로 올라가는 거야. 단 얘가 금액이 너무 많다 해 다툼이 있게 되면 그 퍼센트 조정하는 것은 부담 문제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거 있죠? 두 번째 거 뭐라고 됐습니까? 민법 제628조에서 장래에 대한 차임 증액을 청구했을 때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뭐가 되면
인정되면 효력은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청구 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청구는 재판의 청구라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증액 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하면 바로 증액되는 거예요. 소 제기 시도 아니고 재판 확정 시도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다음 5523조입니다. 차입 면책과 임대차 계약 해지가 있습니다. 자, A에 보시면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입 면책이 몇 기? 2기 차임에게 달하는 때는 임대는 계약을 뭐할수 있다? 해지. 자, 2기 동그라미. 그래서 2기 달하게 되면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맨 밑에 가면 맨 밑에 복층 학습에 3번 있어요. 있어요? 토지 임대인의 법정 저당권 있습니다. 무슨 저당권? 법정 저당권.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 채권. 자, 2년 동그라미. 2년 차임 채권에 기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수의 건물, 부동산을 뭐 하면? 압류한 때는 저당권 같은 뭐가 생긴다? 효력이 있다. 자, 그래서 맨 꼭대기 2기하고 2년을 쭉 연결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2기인지 2년인지 조심하셔야 돼요. 해지 사유는 몇 기인다? 2기고요. 토지 임대인의 법정 저당권은 뭐다? 2년.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안 내요. 토지 임차인이 만약에 뭐를 안 내면 차임을 안 내요. 연체하는 경우죠. 그래서 보니까 이 토지는 누구 거고? 응? 주인 갑 거고.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 이렇게. 누구의 을? 임차인 건물이죠. 누구 건물이요? 그래서 갑이 이 부동산을 뭐 해버리면? 압류하게 되면, 그죠? 그럼 갑이 못 받은 차임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최후 마지막 몇 년? 2년. 네? 이걸 압류하게 되면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법정 저당권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이 뭐로 넘어가면 경매로 넘어가면 이 경락대금 들어가서 몇 년치, 2년치 차임은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가 아니고 뭐다? 2년입니다. 해지 사유는 몇 기고? 2기고. 그래서 최후 2년 차임 채권에 의해서 이 부동산, 임차인의 부동산을 압류하면 저당권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거. 네. 그 얘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564페이지 임차권 양도와 전대로 넘어갑니다. 임차권 뭐하고 뭐요?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안 돼요? 아니, 그왜 동의를 받아야 되냐고요. 그렇죠. 모르는지 무조건 대답해요. 채권. 모를 땐 물권이니까 채권이 거의 다 맞아. 채권은 직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임차권 양도와 전대 차이점을 보면 갑이 임대차 해서 을이 무슨 권을 갖고 있어요? 임차 갖고 있어요. 자, 월 200입니다. 월 200씩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이렇게 빌려 쓰다가 을이 이 임차권을 뭐 한다? 양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양도. 그러면 양도할 때는 당연히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갑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 임대차는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요. 아니, 임대차한테 얼굴 보니까 얼굴이 뭐야, 완전히 뭐야, 그냥
네모 깍두기에다가 덩치를 그 무서운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 안 합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도 할때 갑에 동여져서 양도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병한테. 이게 양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을이 양도인이죠. 예? 병이 뭐예요? 양수인이죠. 그러면 자, 을의 임차권은 완전 사라진다. 그대로 존속한다. 이건 뭐 한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갑한테 더 이상 차임 줄 의무가 면제받고 이 차임이 이제 누구하고 눕기 노는 거예요? 응? 갑하고 뭐예요? 병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완전히 탈퇴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임차권보다 양도. 자, 그다음에 전대는 뭘까요? 전대는. 전대는 뭘까요? 다시 또뭐한 거예요? 새 놓은 거예요, 다시. 당연히 누가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갑의 동의가 있습니다. 그럼 을의 임차권은 존속이다, 탈퇴다. 이건 그대로 임차권 존속한단 말이에요. 이쪽은 뭐고요? 네? 이건 임차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깨끗이 털고 나가니까 더 이상 관할 바가 아니죠. 근데 전대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대할 때는 존속하는 거니까 누구하고 노고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갑과 을은 여전히 임대차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문제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갑은 누구랑 노는 거지? 을에 노는 거지. 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됐어요? 이게 뭐다? 전대. 그럼 전부 다 동의 있는 전대죠. 동의 전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의 있는 전대하게 되면 갑의 당사자는 누구고? 을이고 병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을이야. 따라서 갑하고 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혹시 차임이 릴레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네, 25일자 며칠이요? 자, 월세 줘야 됩니다. 차임을 줘야 돼, 차임. 자, 이 사람은 갑한테 23일 날 차임을 줘야 돼. 며칠이요? 차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차임. 그러면 차임이 어디로 가서? 네? 차임 줘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차임을 만약에 안 주는 날도 있어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얘한테 계속 차임을 받아먹고, 어른 갑한테 차임을 안 주면 이건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이럴 경우는 갑이 누구한테 가서?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이 누구한테 가서? 네? 갑이 병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주라. 며칠 날짜? 25일 차임을 누구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이건 갑을 보호하기 특별 규정을 둔 거야. 그래서 갑은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근데 달라지면 뭐라 합니까? 병이. 아니, 병이 뭐라면, 을이 차임을 1년치를 몽땅 내면, 1년치를 다 내면 30%를 할인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미 다뭐 했는데? 다 지급했다. 혹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미리 지급한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야? 약속된 날짜에 꼬박꼬박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예? 이 날짜 지급 전준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630조가 있는 거예요. 몇 조요? 자, 거기 630조 읽어보세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먼 때, 전대한 때, 전차인 병은 직접 임대인에서 무엇을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때 병은 갑한테 의무가 있지. 뭐는 없다.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의무 동그라미 하시고요. 바깥으로 빼셔가지고 뭐는 없다는 것.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누구랑 놀아야 돼요? 을. 그래서 병은 갑한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는 없어요. 권리는 없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의무가 있을까? 뒤에 연결되죠?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경우에 전차인은 누구? 병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 갑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 갑을 보호하는 무슨 규정이다? 630조는 무슨 규정이다? 갑을 보호하는 무슨 규정? 특별 규정이다. 그에게. 한편, 자, 묻습니다. 자, 이 관계가 종료가 되면, 이게 소멸하면, 이게 뭐 하면? 소멸하면, 이 전대도 당연히 소멸하는 건 맞아요? 소멸하는 건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끝나는 거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둘이 갑을이 합의해서 혹시 종료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합의해서 종료시키더라도, 그죠? 이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전차권은 소멸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631조가 있어요. 이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병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하나씩 둔 거예요. 631조 읽어볼까요? 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전차인 권리의 확장, 임차인 을이 임대인 동의 얻어 임차물을 뭐한 경우,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뭐한 때에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 권리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 규정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아까 동의 얻어서 이렇게 전대하게 되면 갑은 을이랑 놀고 을은 병이랑 노는 거죠. 따라서 갑하고 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차임을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갑을 보한 특별 규정 하나 뒀죠. 그래서 병한테 가서 에? 차임 달라면 줘야 돼안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자신의 지급기일 전준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그러면 병 입장에서도 둘이 만나서 합의로 이거 끝내면 내거 주가 될거 아니야? 이렇게 합의로 끝냈을 때는 내 거는 산다 안 산다? 그래서 좀딱몇 조하고 몇 조가 있는가? 630조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고 이건 병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야. 이게 동의 있는 뭐다? 예? 전대 얘기야. 동의 있는 전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러면 동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의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지금 뭐 했는데? 임대했어요. 자, 을이 무슨 권이 있어요? 임차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옆으로 설명하기 낫겠다. 이거는. 갑하고 을하고 있을 때 이게 무슨 대차고? 임대차예요. 근데 을이 누구 동의 없이 네, 갑의 동의 없이 전대했다고 그래요. 이걸 좀 험악하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무단 전대. 그 무단이라는 게 무슨 죄진 것처럼 느끼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허락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누구들끼리는 을하고 자기들끼리는 갑에 뭐가 없어도 이 전대는 유효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그럼 유효는 이 을에 대해서 유일한 얘기지, 어디에 대한 유효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전대 자체는 뭐하다? 유효. 그러면 갑의 시각에서는 이 병의 점유가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보여. 불법 점유로 보여. 무슨 점유? 동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동의가 없으면 갑은 을한테 뭐할수 있어요? 해. 지할수 있거든요. 뭐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뭘 하지 않으면, 해지하지 않으면 갑은 을한테 여전히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차임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차임채권을 받는 동안은 갑은 실제상 손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따라서 갑은 이 차임채권에 대신하는, 예? 대신하는 무슨 배상을? 무슨 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에게. 됐어요? 그러면 아니면 해지한 다음에 선배들하고 별개 문제죠. 동의 없었으니까 기분 나쁘다, 나가라. 해지를 해놓고 들어간 건 없어. 근데 뭘 하지 않으면? 차임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실제 손해가 없잖아요. 그럼 차임에 대신하는,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병한테는 뭐할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와 동의 있는 전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체킹합시다. 567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동의 없는 전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에 첫 번째 거 별표하세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전대차 계약은 당사자세에서는 유효하다. 그러나 전차인 병은 그가 취득한 임차권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할수 없다? 대응할 수 없다. 다음, 니은입니다. 자, 니은의 두 번째 거. 무단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 갑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동안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차인에게 차임에 가름하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딱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 무단 전대할 때쓴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넘기세요. 동의 있는 전대입니다. 뭐 있는 전대요? 양도와 전대죠? 자, 그럼 우측에 569페이지. 자, 디귿. 임대인과 전차인 갑병 관계. A 원칙 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B번 체킹하세요. 누구를 보완 예외? 임대인 보완 예외였습니다. 첫 번째, 전차인은 임대에서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됐습니까? 권리는 없습니다. 그 의무가 뭘까? 두 번째 거. 임대인의 차임채권 확보를 위해서 민법은 전차인은 전대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보는 특별 규정 630조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전차인 보호를 위한 예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 체킹하시면 됩니다. 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 갑과 임차인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한 경우는 예외가 되겠죠? 그러면 특별 규정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동의 있는 전대하고 동의 없는 전대 가지고 열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임대차 이야기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573페이지 가세요. 자, 거기 가로 2번에 해지 뭐가 있어요? 통고 있어요? 자, 특히 635조 별표하시면 되겠죠. 자, 질문할게요. 해지 통고 당한 경우는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이건 기간 약정 없는 경우니까. 그죠? 자, 그 다음 편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574페이지 가시면 3번에 즉시 해지 있어요? 즉시 해지에 거기 리을 있죠? 디귿하고 리을 있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해서 해지당할 수 있고 이기 참여자한테 해지당할 수 있죠? 해지당한 경우는 아까
매수청구권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해지 통계에 비교되는 게 뭐다? 해지.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은 강의 노트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뭐가 정리가 될 거예요. 네, 임대차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임대차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